진짜 채민짱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채민입니다. 여러분, 여기는 어디냐면요, 바로 전라남도 여수입니다. 갑자기 왜 여수까지 갔냐 하실 수 있겠는데, 저 호캉스 왔어요. 제가 아무래도 최근에 베트남에서 공연도 했고 또 이것저것 일도 좀 많았어요. 바쁘게 지냈는데 조금 힐링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기회로 호캉스를 오게 됐습니다. 배경을 딱 보시면 아주 너무 휴양휴양스러운 곳에 와 있는데요. 여기는 바로 여수 엘라이즈 풀빌라입니다. 여기가 제가 원래도 조금 이렇게 관심이 많던 곳이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어요. 여기 엘라이즈 풀빌라가 좋은 점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앞에 바다뷰라는 점과 또 개인 수영장이 있다는 점, 또 바베큐를 먹을 수 있다는 점. 진짜 완전 풀빌라예요. 그래서 기대를 진짜 진짜 엄청 갖고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우선은 제가 제대로 즐기기 전에 이 풀빌라 좀 내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렛츠 출발! 짠! 자, 여러분 저 지금 딱 들어왔는데요. 너무 예뻐! 대박이지 않아요? 진짜 예쁘다. 일단 들어서자마자 부엌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 또 취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밥솥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주방기기들이 딱 있더라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엘라이즈, 이 마을 때문에 너무 더 감동인 것 같아. 여기 엘라이즈가 커피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카페도 있거든요. 제가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, 자, 이렇게 웰컴 드링크 식으로 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너무 예쁘게 웰컴 디저트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. 너무 대박이지 않나요? 이렇게 주방 지나서 들어가면 이렇게 방이 쫙 있는데, 아 세상에 너무 예뻐. 진짜 너무 예쁘죠? 이게 너무 센스 있는 게 뭐냐면 화이트랑 우드 섞어가지고 휴양지온 느낌을 제대로 나게 하거든요. 또 제가 라탄 되게 좋아하는데 라탄으로도 꾸며져 있어가지고 포인트로 너무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이슨이 구비가 되어 있네요. 대박. 너무 좋아. 어메니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으로 꾸며놓으셨다 보니까 대나무 칫솔이라든지 대나무 빛 이런 식으로 고체 치약도 있고 키트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열면 가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금고도 있네요, 금고. 그리고 화장실입니다. 이렇게 화장실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.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지다 엄청. 몸을 뜨끈하게 지질 수 있는 이렇게 반신욕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솔트도 있네. 샴푸나 린스나 바디워시도 이솝 제품을 사용을 해주셨네요. 제가 이솝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준비를 해주셨네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못 찍었는데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. 바로 침대 옆쪽에는 쇼파가 이렇게 일자로 있는데 이게 대박인 게 쇼파에서 딱 앉아서 보면 밖에 바다도 보이고요. 여기 전용 수영장도 있습니다. 너무 예쁘게 잘 보여요. 오늘 아쉽게도 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비 내리는 또 풍경을 보면서 운치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짠. 여기 또 수영장이 있고요. 바다를 보면서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수영장 안내 문도 센스있게 우드를 사용하셨습니다. 근데 완전 휴양지 그 자체예요, 진짜. 여기다 불을 피워주실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.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 이렇게 산책로처럼 되어 있는데 지나가보면 여수의 바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예쁘다.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해외를 가지 않아도 해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온수풀이 돼가지고 사계절 내내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대박이죠? 이
이제 풀빌라를 좀 제대로 즐겨볼 텐데요. 저의 묵다 보낸 뒤늦은 여름 휴가를 보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이 이렇거든요. 당장 뛰어나가가지고 모래 퐁당 빠져서 바닷가를 보고 싶거든요. 또 객실마다 파이어핏이 있어요. 불멍 때릴 수 있는 그런 존이 있어가지고 불멍도 했다가 수영도 했다가 고기도 먹었다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.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?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다 해놓으셨지? 흑임자 휘낭시에래요. 흑임자 휘낭시에 먹어봐야지. 맛있다. 어디 거야? 너무 맛있는데? 이게 쌀로 만들었대요. 여러분, 저는 지금 수영 다 마치고 수영실 재밌게 또 카메라 끄고 또 더 재밌게 놀았거든요. 그래서 수영 마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6시 36분입니다. 벌써 해가 졌어요. 해가 져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서울에서 여수까지 온다고 한 번도 안 쉬고 왔거든요. 그리고 밥도 한 끼도 못 먹고 왔어요. 지금 약간 강제 다이어트 스타일인데 여기가 또 좋은 게 석식이 제공이 돼요. 석식이 제공이 돼서 바베큐를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거든요. 그리고 또 불멍도 때릴 수 있도록 불 피우는 걸 도와주세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전화를 드린 상태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 밤에는 또 이런 분위기예요. 이런 되게 예쁘죠 또. 밤은 밤대로 예쁜 것 같아. 짠 여러분. 방금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불멍 때릴 수 있도록 파이어핏 켜주시고 가셨습니다. 대박이에요. 근데 이게 실제로 봐야 되는데 와 너무 좋다. 너무 예뻐요. 밖에 밤바다가 막 보이고 진짜 불멍 즐길 수 있는. 아니 여기 며칠인데 여기를 어떻게 왔지? 큰일 났네. 아침도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. 힐링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아. 원래는 여기에서 그 파이어 그것도 해주시거든요. 마치 캠프파이어처럼 해주시는데 제가 비가 와가지고 못했어요.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? 화이트 셔츠랑 업체랑 협업을 해서 원두도 프리미엄 원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업체랑 커피 머신도 저희가 자부하는 브랜드, 좀 저희가 자랑하는 브랜드 키스 반더 웨스턴이라고 저희한테 이제 좀 과분한 머신이긴 한데 저희가 커피 맛에 대해서 좀 진심이셔가지고 지배님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셨어요. 그라인드도 그렇고 머신도 그렇고. 카페가 오션뷰가 쫙 보이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진짜 너무 예쁘고 또 커피도 여기 엘라이즈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자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여기서 인생샷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짱이에요. 저는 지금 나왔고 일단 테이크아웃 잔에 이렇게
테이크아웃 전에 이렇게 담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여수에서 한 바퀴 또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.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여기 사계절 내내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으니까 엘라이즈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쯤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